자, 사인 코사인 아직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풀어보면 또 느낌이 다를 거야. 근데 우리 교재에 지금 유형 문제가 너무 적고 쉬운 것만 있어서 네. 지금 프린트를 걸어놨거든. 네. 그걸 가지고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네. 자, 이번에 이제 탄젠트 함수 그래프입니다. 얘도 출발은 당연히 똑같죠. 세타. 오. 자, 사인은 얘가 이렇게 돌면서 여기 낚싯줄 생각하랬어. 낚싯줄. 좀 낚싯줄 어때 점점? 길어지지? 길어지지? 네. 길어지지? 코사인은 그림자 생각해서 그림자. 요거. 요거. 그림자. 그림자. 이렇게 그림자. 그지? 네. 근데 탄젠트는 정의가 x분의 y죠. 네. x분의 y니까, 봐봐. 여기 있을 때, 세 개만 비교해 볼게. x분의 y가 이거분의 이거지. 네. 그 분모가 더 크지. 네. 그지? 근데 요거 45도라고 하면 이거분의 이건 똑같죠? 네. 이렇게 되면은 요건 짧고 요건 길죠? 네. 분모가 x, 분자가 y지.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45도일 때 얘랑 얘랑 길이 같으니까 1이겠죠? 네. 1인데 이렇게 내려가면 밑에 있을수록 분모가 길고 분자가 짧잖아. 네. 반대로 이쪽은 올라갈수록 분모가 짧고 분자가 길잖아. 네. 그 90도 딱 붙어버리면 어때? 분모가 0이지, 0. 네, 네.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음. 그래. 그래서? 그건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지. 똑같아요, 방식은. 자, 먼저, 0일 때 보면요. 0이겠죠? 네. 왜? x는 1인데, y가 0이니까. 네, 1분의 0이니까 0이야. 자, 2시 방향으로 갑니다. 6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면 이거분의 이거죠? 이거분의 이거죠? 근데 이게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1대 2대 루트 3.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네. 됐죠? 1시로 갑니다. 자, 3분의 파이. 몇 대 몇이라고? 1대 2대 루트 3. 그러니까 1분의 루트 3이겠네, 그냥. 그지? 그래서 3분의 파일 때는 루트 3. 여기 지금 빠뜨렸는데, 4분의 파일 때는 1대 루트 2죠? 1대 루트, 그러니까 1분의 1이죠? 그러니까 1이에요. 4분의 8은 1. 자, 이제 90도가 문제인데, 완전히 써버렸단 말이야, 지금. 그 분모 x는 0인데, y 값은 1이잖아. 0분의 1. 없어요. 0분의 1이란 게 뭐냐, 이거지. 0분의 1.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정의할 수가 없고요. 이거 뭐야, 이거? 무한대. 무한대라고 읽어, 무한대. 무한대는 이제 메비우스 띠가 무한히 반복한다는 걸 상징해서 메비우스 띠처럼 만든 건데,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말을 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0분의 1? 자,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1분의 1은 얼마죠? 1이죠? 0.1분의 1은 10이죠? 0.01분의 1은 100이죠? 야, 이건 알지? 분모가 점점 어때? 작아지고 있지?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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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그러니까 분모가 점점 어디로 가면? 0으로 가면 그 값은 점점 엄청 커지는 거야. 엄청 커지는 거라고. 그래서 무한대라고 얘기한다고. 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는 않죠. 자, 이제 여기 11시 반으로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면 얘랑 같겠죠. 근데 x분의 y인데 이번에도 x분의 y인데 x가 음수잖아.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루트 3 나오겠죠. 11시 방향이면 3분의 2파일 때는 3분의 2파일 때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돌면 이제 이거 다 한 번에 끝낸 거야. 그러네. 근데 여기 눈에 안 들어오지 지금? 네. 그래서 그래프를 봐야지.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세타, 이번엔 또 세타로 했어요. 각 세타. 그래서 가로축 놓고 세로축 탄젠트 세타로 놓으면 아까 그걸 그대로 옮겨 놓은 거거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 테니까 들어봐. 먼저 x축은 각이죠? 네. 세타축이라 썼어. 참 세타축은 각이죠? 그다음에 y축이 탄젠트 세타죠? 0일 때 0이었으니까 사인처럼 원점을 지나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6분의 파일 때 얼마였어? 6분의 파일 때 루트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지금 요 값이 얘가 지금 6분의 파이고 요 값이 루트 3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파일 때가 얼마? 1.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었지 아까. 그러니까 여기 1.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4분의 파이. 근데 여기가 얼마니까? 정 가운데잖아.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정 가운데 여기 얼마? 4분의 파이. 지금 되게 미시적으로 보는 거야.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4분의 파일 때 얼마? 1. 1. 1. 그리고 6분의, 아, 3분의 파일 때는 루트 3. 루트 3이잖아, 루트 3. 그런 식으로 점점 어떻게 해? 점점 쭉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이 곡선이 지금 요 2분의 파이라는 요 세로 직선 있지? 네. 여기에 닿을까, 안 닿을까?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무한히 쫙 올라가는 거란 얘기야. 90도일 때 무한대였잖아. 네. 거기까지만 딱 그려보면은, 거기까지만 그려보면, 탄젠트 그래프는 특이한 게,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라고 하면, 또 3등분, 마찬가지야, 시계 3등분. 얘가 1이라고 해보자, 여기가. 그러면은, 여기 4분의 파이일 때가 1이죠? 네. 요 점을 지나야 돼. 그럼 원점에서 출발하고요. 그리고 2분의 파이, x가 2분의 파이일 때는 값이 존재하지 않고, 꽤 크지? 네. 꽤 큰 게 아니라 무한대야, 무한대. 그니까 이 점에서 이 점을 지나서 쭉 올라갈 테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래프가. 하나씩 올라가, 하나씩. 얘랑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럼 무슨 선? 점근선. 점근선이 만들어지고요. 얘가 지금 6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일 때 값은 1보다 작은 루트 3분의 1. 그 다음 여기, 아이고. 여기가 얼마? 3분의 파이. 아, 시계. 2시, 1시, 12시. 3분의 8 때 1보다 크네? 루트 3. 루트 3.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야. 디귿자로 이렇게 잘라서. 원점에서 출발해서 슉 올라가요. 잘 봐, 근데. 파이가 깨어있을 때. 이게 3분의 8일 때 아까 루트 3이었듯이. 얘가 얼마야? 3분의 2파이죠? 그때 요거에 딱 대칭된 값이 나와. 마이너스 루트 3. 그거는 이렇게 아까 원에서 봤잖아. 자, 11시 방향이면 이게 몇 대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2대 루트 3. 탄젠트의 정의는 x분의 y니까 이게 1대, 이게 2대, 이게 루트 3이라서 이거분이 이거잖아. 근데 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일 거 아니야. 그리고 파이가 되면 파이. x분의 y니까 다시 원점이겠죠, 0. 그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 모양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것도 점점 내려가. 결국 이 모양이 반대로 나오는 거야, 반대로. 됐어? 자, 여기서부터 다시 x분의 y인데 부호가 똑같지, x랑 y랑.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모양이 다시 나와. 이 모양이 다시 나온다고, 이 모양이. 그럼 얘는 주기가 파이네. 그치? 네. 좀 더 들어봐봐. 그리고 웃기는 게, 2분의 파이를 향해서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가요? 2분의 파이 이렇게 오면, 각이 2분의 파이 이렇게 오면, 탄젠트 값은 무한대로 가지. 근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빵!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올라오지. 네. 심오하지 않니? 플러스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 연결되어 있는 느낌. 네. 이렇게 한없이 올라가게 되놓고 갑자기 미소도 푹 치고 키고 또 올라온다는 게. 아니, 그렇다고, 그냥. 자, 너무 크게 그렸더니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럼 좀 작게 그려줄게. 자, 사인, 코사인처럼 일단 2파이까지를 한번 봅시다. 2파이까지. 잘 보세요, 이제. 좀 작게 그리면 눈에 더 다시 잘 들어와. 자, 여기가 파이, 아니,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야. 이거는 얼마야? 파이. 파이. 얘가?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점근선 있었지, 이렇게. 네. 사실 이쪽은 안 그래도 되지, 뭐.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근데, 여기 2분의 3파이지? 네. 여기서 또 점근선이 만들어져요. 아, 여기도 그래야 되구나. 자, 잘 봐. 요 파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게, 이런 명이 나온다고. 원, 파이를 기준, 파이. 파이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쭉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2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있다고 하고, 여기 또 점근선 또 있어, 점근선.
야, 이거 점근선 그리다가 시간 다 간다? 이, 그럼 이해돼요? 네. 자, 마이너스 90도에서 플러스 90도까지 요 안에 요런 모양 하나 나오고 다시 90도에서 270도까지 방금 나왔던 모양이 한번 또 나오고 그럼 또 여기 몇 도? 90도에 아니 270도에서 450도까지 거기서 또 나오고 결국 점근선이 계속 나오죠. 네. 점근선이 나오는 간격이 파이지 파이.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파이야 파이. 최대 최소가 없어요. 없어요. 정의역이 계속 끊겨. 끊기지. 네. 계속 끊기지. 근데 끊기는 간격이 몇 파이? 파이. 파이. 그렇지. 그리고 끊기는 점은 항상 2분의 홀수 파이에서 끊기지. 2분의 홀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 파이. 또 2분의 5 파이. 또 2분의 7 파이. 이렇게 홀수 파이. 2분의 홀수 파이마다 계속 끊기고 주기는 파이고 최대 최소는 존재하지 않고. 이제 눈에 들어와요, 이제? 원점에서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어? 기함수. 기함수, 기함수, 기함수. 그러니까 원점 대칭. 그래서 탄젠트도 만약에 음각이 나오잖아? 헐! 빼버리면 돼. 그냥 빼버리면 돼. 알겠죠? 네. 그리고 아까 코사인 그 얘기 안 했구나. 1사분면이죠? 네. 1사분면에서 탄젠트는 플러스죠? 네. 2사분면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죠? 네. 3사분면에서 탄젠트는 플러스죠? 그래서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탄젠트가 플러스라는 게 설명이 되지. 네. 얼싸탄코. 1, 3, 4분면에서만 플러스다. 1, 2, 3, 4. 2사분면과 4사분면은 마이너스다. 그리고 사인 같은 경우 아까 내가 여기다 직사각형 그려가지고 3등분 해가지고 2분의 1,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 그걸 외우랬잖아. 근데 얘는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자 3등분 해요. 3등분 해서 6분의 파일 때는 얼마? 루트 3분의 1. 3분의 파일 때는 얼마? 1. 아니. 아니, 루트 3. 루트 3. 그 다음 4분의 파일 때, 4분의 파일 때 1.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모양이 딱 뒤집어진 거지. 그래서 여기다 3등분을 딱 했다고 쳤을 때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이때는 얼마고?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이때는 얼마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고 다시 여기서는 루트 3분의 1, 여기서는 루트 3.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네. 이것도 혹시 그래프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됐어요? 네. 탄젠트 곡선이라고 해요. 탄젠트는 계속 같은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반복돼. 계속 끊기고. 자, 그래서 또 정리를 해봐야죠. 아니, 이거는 이제 세타를 X로 바꿔서 그렸다 그 얘기야. 그 탄젠트 X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더라. 자, 원점이고요. 원점에서 기함수죠? 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2분의 홀수파이, 2분의 홀수파이에서 계속 끊긴다. 요거 보고 이제 특징을 말해보면 정의역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보세요.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로 썼어. n파이. 2n파이가 아니라. 얘는 일반각을 탄젠트는 n파이를 붙여줘. 왜? 주기가 파이니까. 주기가 파이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 이렇게 붙여준다고. 그러다 1 넣어주면은 2분의 3파이. 2 넣어주면은 2분의 5파이. 3 넣어주면 2분의 7파이. 홀수파이마다 안 된다 그랬지. 인 모든 실수. 요 표현 좀 잘 기억해놔요. 치역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면 계속 보이지. 모든 실수. 계속 보이지. 안 보이는 데가 없지. 네, 모든 실수죠. 그다음에 주기함수죠. 파이. 파이. 주기가 파이예요. 원점 대칭이라서 기함수죠. 기함수. 최대 최소는 없죠. 그리고 아까 여기 적었던 요거 등호 요거를 바꿔주면 그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겠지. 네. 점근선이 많죠. 와우. 아, 중요한 건 최대 최소가 없다는 것. 와, 이거 똑같다. 같은 내용이죠. 자, 일단 A가 앞에 붙었으니까 이 탄젠트 그래프를 위아래로 늘리는 거 아니야. 근데 늘릴 수 있어요? 늘어지겠지. 아, 저기를 늘리는. 근데 개형은 안 변하겠지. 이렇게 늘어지는 거니까 개형 자체가 변하진 않겠지. 그죠? 그 다음에 X 앞에 계속 A가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A가 2면은 반으로 훅 줄고, 그지?
A가 2분의 1이면 쭉 늘어나고. 그 얘기 똑같은 거야. 근데 주기가 A가 또 주기를 변화시킬 테니까 얘는 주기가 A분의 파이. 자, 사인하고 코사인은 A분의 2파이였지. A분의 2파이였지. 그러니까 탄젠트는 주기가 A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야. A분의 파이. 물론 절대값 붙이고요. 자, 요 그래프는 2가 붙어 있기 때문에 2분의 4분의 8 때 1이 아니라 2가 된 거야. 원래 4분의 8 때 얼마야? 1이지. 탄젠트 4분의 8가 1이잖아. 근데 2를 붙였으니까 올라가 보면 어디로 가 여기? 2로 간다고 2. 두 배를 늘렸으니까. 여기 잘 봐. 4분의 8 때 얼마다? 2. 이게 1이니까 당연히 천천히 2가 되겠지 뭐. 주기 변화 있어 없어? 주기 없어요. 없죠. 주기는 안 변하죠. 이 위아래만 늘어났으니까. 얘는 반으로 줄어들었죠. 그치? 잘 봐. 반으로 줄었으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파이가 되고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8분의 파이가 되고 이렇게 변하겠죠. 탁 줄어들었으니까. 그치? 그래프 모양은 똑같은데 이제 쪽 뭐라 해야 되지? 찌부됐다랄까? 찌그러들었다랄까? 이렇게 압축. 응. 그래서 갔다가 다시 내려 삼복기 온 게 보니까 얼마야? 찬 주기가 2분의 파이 돼 있잖아. 2분의 파이. 원래는 한 주기가 여기까지 파이였잖아. 근데 2분의 파이마다 한 바퀴씩 돌아오겠지. 이거를 주기를 이렇게 읽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치? 근데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단계하고 똑같으면 되니까. 주기가 파이고 얘는 주기가 2분의 파이다. 그거 얘기한 거고. 그럼 이제 A 탄젠트 BX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할 때 뭐 어떤 얘기 할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은 거의 비슷해. 어. 그럼 저 폭은 늘릴 때, 늘려나 줄일 때 지금 폭이요. 그 1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아니 그냥 그 상태에 그대로 그냥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계형은 변화가 없다고. 단지 올라간다 생각하면 돼. 위로 좀 더 올라간다. 알겠어요. Y값이 더 늘어나겠지. 네. 자, 이거 뭐예요? 응, 똑같지? 뭐를? Y는 A의 탄젠트 BX를 됐죠? 네. 응. 하, 그리기 귀찮지. 그래서 이런 이 정도는 그림 그리는 거 안 나와. 뭐 지금 미술 시간도 아니고, 그지? 그렇다고 정확한 모는 종이를 주고서 뭐 정교한 자아를 주고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고. 자, 사인 코사인 한 군데를 못 꺼놨어요. 사인 코사인 한 군데를 못 꺼놨어요. 같으니까. 아까 했던 거죠, 이거? 기억나요? 네. 자, 탄젠트로 가봅시다. 야, 어렵다. BX 플러스 C가 이 전체 통으로 쓴 거야. 이거면 되지. 정이요. 아까는 그냥 탄젠트 X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요 자리가 90도면 안 될 거 아니야. 270도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네. 통으로 쓴 거야, 통으로. 물론 이걸 풀라고 하면 C를 넘기고 B로 나눠서 하겠지만 일단 탄젠트하고 뒤에 붙어있는 각 BX 플러스 C 전체가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면 안 된다고. 알겠어? 예. 그러니까 점근선 찾아라면 이걸 등으로 하면 되겠죠? 점근선 찾아라면 이거, 이게 0대, 이게 이렇게 0 된단다.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치역이 오히려 거꾸로 모든 실수고 주기는 여기로 차이가 있죠? 여기는 2파이고 여기는 파이. 최대 최소가 없고. 이게 탄젠트 그래프 다야.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적어서 문제는 따로 프린트 준비해서 그거 가지고 좀 해보는 걸로 하죠. 자, 절대값 요거 한번 해보자. 절대값. 사실 얘는 우리가 작년에도 했고 절대값이 붙어있는 7가지 유형 그림 기억나죠? 네. 내용은 까먹었어도 기억나죠? 네. 7개 했던 건 기억나죠? 네. 절대값이 어디 붙어있을까 그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네, 그렇죠. 자, Y콜 FX 보면 엄청 자, 절대값을 붙일 수 있는 위치가 몇 군데야? X, Y 잘 봐 X를 붙일 수 있지? 네. 하나 여기도 붙일 수 있지? 네. 둘 여기도 붙일 수 있지? 셋. 그러니까 절대값 붙일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세 가지지? 네. 세 가지니까 우리 경우에서 배웠잖아. 붙일래 말래 2 곱하기 2 해서 몇 가지? 8가지 8가지 중에는 아무것도 안 붙인 것도 있지. 네. 그거 빼면 몇 개? 7가지. 그러니까 7가지야. 네.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이게 넷, 피고예요? 다섯, 어? 여섯, 일곱. 네. 자, x의 절대값을 붙인 거. 응? 그 다음에 y에 붙인 거. 그 다음에 전체에 붙인 거. 이게 지금 절대값 하나씩 붙인 거지. 네. 자, 두 개씩 붙여보자.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인 거. 네.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인 거. 네.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인 거. 네. 근데 다 붙여보자.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일곱 개 배웠다고. 그래서, 이 y2fx 그래프를 먼저 선생님이 줬잖아. 네. 야, 이거 좀 세 번째 하는 거야, 이제. 이제 세 번째 하는 거다.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모양이라면, 아이고. 다시.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라면, 자, 여기 지금 짧죠? 네. 여기 길죠? 네. 자, 얘는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얘만 그리고, 이건 그리지 말고, 얘만 그리고, 이렇게 대칭한다. x의 절대값이 있으면, x가 양수일 때와 x가 음수일 때가 결과가 같지? 네. 양수일 때만 그려서 음수 쪽은 대칭해주면 된다고. 얘는 어떻게 그린다고 했죠? 이 위에 거 그린댔죠? 네. 얘는 x가 양수일 때 그리듯이 얘는 y가 양수일 때 그리는 거야. 네. 두 개를 같은 논리로 생각해. 얘를 요것만 그리고 했잖아. 네. 오른쪽만 그리고 했잖아. 그 얘는 위쪽만 그린다고. 그래서 요 두 개만 그리고 요거는 그리지 말고 얘하고 얘만 그리고 이렇게 대칭하라 했지. 네. 자, 얘는 전체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요거 꺾어 오른댔어, 이렇게. 아, 네. 네.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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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네. 암기해야 돼, 이건. 자, 이제 두 개씩 가자. 자, 요거는 x가 양 절대값의 x 저기 x의 절대값이 있고 y의 절대값이 있으면 이 두 개를 혼합하는 거 했잖아. 네. 그리고 오른쪽만 그리고 위쪽만 그려라 하는 얘기는 얘만 그리라고, 얘만. 네. 얘 하나만 그려서 전부 대칭하니까 요거를 이렇게도 대칭하고 같은 거리만큼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네 개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러네요. 자, 얘는 얘하고 얘를 혼합한 거죠. 네. 얘는 다 그린 다음에 밑에 거 꺾어 올리겠잖아. 네. 근데 아까 얘가 뭐였지? x가 이거였지? 이렇게 네. 있었지? 이걸 꺾어 올리니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하겠죠? 네. 자, 얘는 좀 다르게 설명했는데 절대값 a는 절대값 b라는 말 뜻이 a는 b도 있고 a는 마이너스 b도 있잖아. 그러니까 y 콜 fx와 y 콜 마이너스 fx를 둘 다 그린다 했단 말이야. 둘 다 그리는 거니까 얘가 이거잖아. 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는 위아래가 바뀌 요거지, 요거. 네. 그래서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를 두 개 동시에 다 그려주면 된다고. 얘는 다 들어있죠, 이제? 네. 얘는 얘부터 생각해보면, 얘를 얘하고 비교해봐. 응? 얘를 얘하고 비교해보면, 아니지. 얘를 먼저 그리려면은, 안에 거 y랑 요랑 같으니까, y 콜 f 절대, 요걸 그리면 되겠네, 그지? 네. 얘는 어떻게 됐죠? 이렇게. 네. 그걸 또 위에도 이렇게. 요 f 절대값 x 그래프가 이거잖아. 네. 다 절대값 했으니까 얘를 꺾고 올리는 전체를 꺾고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다 위아래 다 그린 거니까. 오. 오케이 오케이. 그 일곱 개 다 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이게 sin x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게 sin x면 얘는 식이 어떻게 돼? sin y는 sin 절대값 x죠? 네. 얘는 절대값 y는 sin x죠? 얘는 y는 절대값 sin x. 얘는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뭐? sin 절대값. 자, 얘는 y는 절대값 sin 절대값 x. 이 식스는 게 의미가 있어? 아니요. 얘를 그릴 수 있으면 나머지 아까 같은 것도 다 그릴 수 있잖아. 네. 얘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래프가? 이렇게. 네. 원점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놔야지. 네. 자, 얘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아, 이거는 당연히. 얘만 그리고 대칭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죠? 그치. 이렇게.
얘는 뭐죠? 이렇게. 위에만 그렸어. 위에만 저걸 위에만 그리면 어때? 아, 이렇게 나오지? 나와요.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아, 그리고 대칭. 대칭하니까. 대칭. 얘는? 아, 이거는 다 그리고 꺾어 올렸으니까 이렇게. 귀여워. 주기가 반으로 줄어드네. 같은 모양이 요번에 한번 반복하잖아, 이렇게. 오, 파이. 주기가 파이가 돼버리네. 자, 얘는 일사분면만 그려야지. 일사분면의 위쪽만 그려야지. 그니까 요것만 그리는 거지. 그지? 그리고 다 대칭을 했으니까 일로도 대칭해주고 저쪽으로도 대칭해주고 이쪽만 이렇게. 그리고 다 대칭 됐어요? 네, 너무 됐어요. 응. 아이고. 이거야 이거 그리면 돼 이거. 근데 뭐 이런 것도 안 나오고 나도 그릴 수 있잖아. 이거는 얘하고 얘를 혼합하는 거니까 얘를 그리고 밑에 거 꺾어 올리면 되잖아. 네. 얘는 아니 절대값 밖에 있는 거 보여? 아, 네. 절대값 밖에 있을 때는 요 안에 거 그리고 위에 밑에 거 꺾어 올렸으니까 요 네. 안에 거 그리고 밑에 거 꺾어 올리면 되잖아. 요 네. 안에 게 요거잖아. 네. 그 얘는 일사분면으로 대칭하라 그랬고. 네. 오케이? 네. 뭐 코사인이나 탄젠트 나도 다 그릴 수 있죠. 그거 기본만 알면 다 그릴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문제야?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듯이 이 일곱 개를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일곱 개 어떤 게 나오든 다 할 수 있잖아, 이것만 알면. 네. 와인은 절대값 fx가 꺾어 올리기죠? 이거? 네. 어, 다 그리고 밑에 거 꺾어 올리라고.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봐봐. 절대값을 붙일 수 있는 게 봐봐. 봐봐. 하나, 둘, 셋이지? 네. 그러니까 이 절대값 세 개를 붙이는 경우의 수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가지 아니야? 네. 그 8가지 얘까지 포함해서 8가지야. 네. 얘 빼면 7개지? 네. 그럼 너 이거 쓸 수 있죠? 네. 그럼 하나씩 하나씩 그려보는 거야 이제. 아무거나 그려놓고 기준을 하나 그려놓고 얘는 오른쪽만 그리고 왼쪽은 데칼코마니. 얘는 위에만 그리고 아래쪽을 데칼코마니. 얘는 네. 일사분면만 그리고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세 개는. 그리고 전체 y, fx, 뭐 전체 절대값일 때는 무조건 그 안에 걸 그리고 위에 걸 꺾어 올리는 거야. 꺾어 올리는 거야. 대칭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얘를 그리고 꺾어 올리는 거고. 얘는 좀 다르다 그랬지? 네. y, fx와 y, 마이너스 fx 두 개를 다 그리면 되고. 얘는 y, f 절대값 x 그래프랑 y, 마이너스 f 절대값 x 그래프. 요거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걸 다 그리면 되지, 그냥. 어, 그럼 다 그릴 수 있잖아. 그래서 식에 어떤 형태가 나오든 간에 이걸 기억하고서 정리해 주는 거야, 항상. 네.